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근처 은구비 공원에 나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도 할 겸, 그리고 제가 그 권양다경이라고 하는 유튜버 페이지를 열고 하려고 하는 게 뭔지 말씀도 드릴 겸,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사용하는 그 PPT 몇 장을 가지고 그 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제가 왜 현재 이 장소에 이 길에 서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에 대해서 첫 번째 사용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처음 만나는 경우에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질문을 늘 받습니다. 첫 번째, 의대 나오셨군요. 제 대답은 아니요. 그러면 약대 나오셨군요. 제 대답은 아니요. 그럼 이제 머쓱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인문학을 전공하셨나 봐요.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러면 친해지려고 질문했던 것들이 머쓱해지면서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이러한 그 명암들을 갖게 됐는지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제를 굳이 따진다면 갑과 을 선상의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저는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제 인생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던 해이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은 그 경상남도 거창이 고향이십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하셨고요. 저를 임신하고 만삭인 9개월째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시골에 있다가는 앞으로 태어나는 저죠. 공부를 못 시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리고 그큰 두려움을 안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이곳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처음 이사했을 때는 지금은 부천시라고 하는 곳으로 굉장히 멋들어지게 그 발전되어 있는 곳이지만 옛날에 제 주소 이름을 기억한다면 소사읍 먹적골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천시의 모습들은 대부분 주변이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죠. 만약에 아버지가 거창에 계속 사셨다면 제 인생은 또 다른 길로 갔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큰 자식을 위해서 큰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저희 부모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학창 시설을 간단히 얘기하면 세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희 아버지 또는 부모님의 교육 철학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죠. 땅을 팔래, 공부할래. 저희 부모님은 그 농사를 그동안 그 해왔기 때문에 부천으로 오셔서도 그 채소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비닐 하우스를 치고요. 물론 그 인부를 사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이서 올곧게 다 해내셨죠. 제가 토요일, 일요일 놀고 있으면 딱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밭에 가서, 비닐하우스 가서 땅을 좀 팔아. 땅 파기 싫으면 공부해라. 네. 그래서 제가 그 웬만한 삽질은 잘 합니다. 삽질하기 싫으면 공부한다고 도시락 두 개씩 싸서 학교 도서관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철학 덕분에 저는 땅을 파는 게 너무 싫어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두 번째 장면이 또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건 자율이 아니라 방종이야라고 했던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 무조건 남학생이면 스포츠 머리를 해야 됐습니다.
저희 집은 그 이발소 같은 데 가서 머리를 깎을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로 깎아주셨죠. 딱 바가지를 머리에 씌우고 가위로 머리를 깎아주셨습니다. 그걸 본 사회 선생님, 이건 자율이 아니라 방종이야 라고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덕분에 사회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생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어쩜 해부하기 적당한 개구리를 잘 잡아왔네 라고 하는 생물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이 개울이 있고 그 채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개구리는 지천으로 널러 있었습니다. 당시에 생물 수업 때 개구리 해부 시간이 되면 저한테 적당한 개구리를 누가 잡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집 근처에 쉽게 잡을 수 있는 개구리이기도 하고 해서 잡아가면 생물 선생님이 이러한 칭찬을 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참 그 동물에 대한 생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렇구나 라는 칭찬 덕분인지 정말 사소한 것들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관심과 진로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그 덕분에 생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됐고 지금도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라서 이제 대학을 갈 시절이 됩니다. 제 학번은 89학번입니다. 1989년도에 대학 입학 제도를 보시면 먼저 지원을 하고 지원한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선지원 후시험 제도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꼭 그 붙을 수 있는 대학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도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과연 어느 대학에 진학을 많이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때도 그것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따졌습니다. 2014학년도에도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서울대 합격자 학생 숫자로 우리 고등학교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어처구니 없게도 이때까지도 쓰고 있더군요.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의학과 또는 한의학과 또는 치대 또는 약 뭐 이런 대학들 의치안이라고 하죠. 이곳에 얼마만큼 많이 보냈는가로 바뀌었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녔을 그 89년도에는 서울대 합격생 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저한테도 이제 그 담임선생님이 요구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 생물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서울대에 들어갔으면 좋겠으니 저한테 농과대학에 있는 축산학과에 진학을 권유를 하십니다. 아버지는 반대를 하셨죠. 큰 결심을 하고 서울 근처로 올라온 이유는 그 농사를 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셨는데 제가 농대를 간다고 하니 무척 그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뭐 어쨌든 이래저래 그 89년도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대가 점점 사양이 되고 이 과 이름으로는 발전할 수 없겠다 싶었는지 졸업할 때에는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있는 동물자원과학과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수원에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에 있는 관악 캠퍼스로 다 이전을 했고 그 식품공학부하고 동물 그 생명공학부 두 가지가 합친 학부제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89년도에 그 서울대 농과대학 축산학과에 입학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린다면 이 당시에 저한테 또 굉장히 큰 이정표 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학년들은 서울에서 수업을 듣고 2학년이 되면서부터 그 농대가 있는 수원 캠퍼스로 내려가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그 날짜가 4월 11일 날 합니다. 물론 그 한번 수원 캠퍼스를 와봐라 라고 하는 뜻에서 수원 캠퍼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4월 11일이 단순하게 저는 신입생 환영회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선배도 볼 겸 캠퍼스도 구경할 겸 겸사겸사 수원에 내려가죠. 근데 이날은 김상진 선배님의 그 넋을 기리는 날이더군요.
그 예전 수원 캠퍼스에 그 김상진 동상이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추모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민주를 위하여. 1975년에 그 민주주의를 쟁취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김상진 동산에서 할복 자결을 한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4월 11일 날이고요. 그래서 이 김상진 열사의 넋을 기리는 날로 잡았고, 이날이 되면 그 축산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앞에 서야 된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 덕분에 학창시절의 사회에 대한 여러 생각들, 그리고 이 선배에 대한 경험들 덕분에 그 지금 친구들이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대학 때 다양한 그 동아리 활동, 다양한 그 학생회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1990년도부터 그 건양대에 그 오기 2008년도까지 거의 한 19년, 뭐 근 20년간의 그 저의 또 이정표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고요. 이 건양 다경이 제가 바라던 대로 그 많은 건양대 구성원의 관심, 그리고 사회에서 건양대에 대한 사랑들이 넘쳐서 구독자가 만 명이 넘게 된다면 제 2편으로 요 20년간의 이정표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차여차해서 2008년도에 건양대 의과대학의 그 신임 교수로 초빙이 됩니다. 처음 초빙한 교수한테 1학년 신입생들의 지도교수를 맡으라고 하더군요. 아, 지도교수가 뭐 하냐고 여쭤봤더니 휴학이나 자퇴 이런 거에 사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의대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네 하고 맡았죠. 그런데 그 5월 달에 두 명의 학부모, 학생도 아니고 그 두 명의 그 학생의 아버지께서 다니는 직장에 휴직, 휴가원을 내시고 자퇴서를 들고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 의과대학 전문대학 순위를 인터넷에 뒤지면 이건 2011년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건양의대의 순위가 나옵니다. 지금은 서남대가 그 폐교가 돼서 40개 의과대학이 존재를 하죠. 건양의대는 뭐 밑에서부터 찾는 게 더 빠릅니다. 당시에 그 두 친구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합니다. 재수를 할 겁니다. 건양대보다 더 좋은 의대.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게 중앙대였습니다. 중앙의대를 목표로 지금 기숙학원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이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퇴라고 하는 큰 삶의 중요한 문제를 본인이 오지 않고 아버지가 오시는구나. 두 번째는 의대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어떤 의대라도 상관없이 그 의대 안에서도 더욱더 좋은 의대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학년 지도 교수였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 만날 때마다 의대를 들어온 이후 그 의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잔소리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보여줬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를 가게 되면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런 그 콘텐츠가 올라가 있고, 계속 길이는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태석 신부는 인제대 의과대학 3회 졸업생입니다. 아마도 그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봤을 거고, 면접을 혹시 보셨다면 이태석 신부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반은 거짓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우리 건양의대가 역사는 다른 의대에 비해서 길지는 않지만 조금 다른 모습들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순위 경쟁에 치닫는 의대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의 미래는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의 홈페이지였는데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면 좋을지, 어떤 미래를 그리면 좋을지, 또 어떤 선배를 롤 모델로 했으면 좋겠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 홈페이지였습니다. 이때 학생들한테 저는 건양의대가 다른 의대와 다른 정신, 그리고 다른 의대와 다른 문화, 그래서 순위 매기기 경쟁 안에 있는 의대가 아니라 조금 다른 결과, 다른 색깔을 갖는 의대, 그리고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은 뭔가 의사다운, 정말 의사다운 친구들이 졸업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의대였길 바랬습니다. 그 덕분에 그 의과대학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칠 필요성들이 생겼고요.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던 제가 얼떨결에 어쩌다가 맡게 돼서 일들이 진행됐죠. 학생들한테 이 의사의 사명감, 의사 다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할 때마다 좀 지쳤습니다. 학생들은 의사 면허를 따기를 원했고, 학생들은 그 좀 더 좋은 병원에 수련 받기를 원했고, 학생들은 좀 더 그 편한,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그 전공을 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점점 변해 갈 때마다 제가 지쳐 갔죠. 그럴 무렵 2013년도에 제가 지쳤다는 걸 아셨는지 뭐 학교하고 의대의 여러 교수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 미국에 1년 동안 연수를 가게 됩니다. University of Connecticut이라고 하는 곳에 연수를 갔고요. 대학 전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골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곳이고요. 네, 여기 스토어스라고 하는 곳에 커네티컷 대학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위로 그 올라가면 1시간 30분 정도면 보스턴이 나오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2시간 30분 정도면 여기 그 뉴욕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보스턴과 여기 뉴욕에 굉장히 많이 살고, 이 스토어스 지역에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거의 뭐 10여 명 정도, 그것도 거의 2세 중심으로요 산다고 보시면 돼서 진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특별하게 종교는 없지만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스토어스 그 커네티컷 대학 안에 있는 스토어스 한인교회를 정보도 얻을 겸 그 커네티컷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하고도 교류도 할 겸 한인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만난 분입니다. 장호준 목사님. 아, 이 먼 미국까지 와서 그 이런 분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 장호준 목사님은 장준하 선생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장준하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아실 텐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장호준 목사님이 그 여권을 그 빼앗기셔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한 그 분이셨고요. 그리고 목회 활동으로 열심히 하시지만 스쿨버스 운전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가끔 메일이나 뭐 메시지 같은 걸 주고받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코네티컷 그쪽 주는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 나무들이 자라는 데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랄 수 있을 만큼 마구 자랍니다. 그 덕분에 이쪽에 가지 같은 것들을 그 미리미리 베주지 않으면 가지가 툭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다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호준 목사님은 당신 집 근처에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서 이 떨어질 만한 썩은 가지들을 이런 식으로 다 베어냈답니다. 베어내고 나서 보니까 아, 새들이 앉아서 쉴수 있는 곳까지도 다 뱉구나라고 하는 미안한 심정에 이렇게 새 집을 갈았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봤답니다. 새가 새 집에 들어가나. 둘째 날도 봤답니다. 아, 그런데 일주일이 좀 지나니까 이제 화가 나더랍니다. 아, 내가 그 정성 들였게 그리고 애써서 만든 새 집에 아, 새 이놈의 자식들이 안 들어가는구나 라고 화가 나더랍니다. 아, 그런 화의 마음을 보시고 막 생각이 나셨더랍니다. 원래 그 미안한 마음으로 그 새들의 쉼터를 만들어줄 마음으로 만들었던 새 집인데 그곳에 새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오히려 새들을 야단치는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의사다움,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지쳐 있었을 때 아, 내가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학생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하려고 했던가 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이제 학교로 이제 복귀를 했죠. 그래서 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살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자기가 현재 살게 되는 또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 사례를 드리죠. 제가 축산학과를 또 나왔지 않겠습니까? 돼지입니다. 돼지는 임신 기간이 4개월이고요. 그한 배에 나는 돼지 새끼의 마릿수가 보통 1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한달 정도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3마리 정도 새끼 돼지가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뭐 여러 뭐 엄마한테 깔려 죽기도 하고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 또는 이런 돼지 산업, 축산업계에서는 이렇게 죽는 돼지 그 10마리에서 7마리로 떨어지는 이 부분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으로 움직이는 크게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에도 이 방식의 과학계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연구비도 가장 많이 쓰입니다. 거의 뭐95% 연구비가 이러한 철학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주로 하는 방식이죠. 아, 그러면 자궁의 그 능력에 관계되는 유전자가 뭔지 개놈 프로젝트를 돌려서 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유전자를 바꾸면 돼지 그 자궁에 착상하는 그 돼지의 마리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10마리 착상해서 10마리가 출산을 하는데 12마리를 착상하게 한다면 12마리가 태어나서 3마리가 죽더라도 9마리 살아남지 않냐. 뭐 이런 방식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 방식은 그 미국의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5% 정도의 연구비가 투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돼지는 자기 보금자리를 굉장히 깨끗하게 가꾸는 동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하고 싶은 대로 두게 되면 자기 집 주변을 엄청나게 깨끗하게 하고요. 대소변도 집에서 거의 500m 떨어진 곳에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돼지의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살을 찌워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그 세멘트 바닥에 이 철책을 만들어서 키우고 있죠. 이렇게 되면 돼지가 새끼를 낳더라도 새끼를 보호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돼지가 오건 말건 상관없이 막 들어 눕습니다. 그러면 돼지가 이렇게 젖먹으로 들어오다가 엄마 돼지가 들어 눕는 것에 깔려서 한 마리 정도가 죽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돼지가 눕더라도 새끼가 깔리지 않도록 완전히 못 눕게 이렇게 철책, 이런 철책들을 옆에 세워놓는 방식으로 한 마리를 살립니다. 이에 따라서 10마리 중에 3마리가 죽던 이유 중에 깔려 죽는 한 마리를 살렸기 때문에 8마리가 살아남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례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비가 이제 거의 들어가지 않는 거죠. 뭐 이것은 땅 있고 여유가 있고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져야지 가능한 부분이죠. 이렇게 돼지를 방목해서 키우게 되면 돼지가 그 보금자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키우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키우면 10마리가 태어나서 10마리가 모두 살아남습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돼지 스스로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살게끔만 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가치관들을 갖고 계시는가요? 과연 그런 생각들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라고 하면 좀 민망하지만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그 저 자기를 소개할 때 소개를 하는 그 앞쪽에 아주 간단한 소개말을 좀 담아서 그 소개말을 하다 보면 그 의지를 다시 새길 수 있는 것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를 던집니다. 이 생각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윤도현이라고 하는 가수의 아주 작은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윤도현은 늘 YB의 노래하는 윤도현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당연한 소개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분의 인터뷰에 이런 말을 보게 됐습니다. 보통 밴드는 보컬한테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보컬만 그 초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연료도 보컬한테만 주게 됩니다. 제가 그러한 주목에 대해서 밴드의 팀원들에 대한 그런 고생, 같이함, 함께한다는 것, 이것들을 잊어버릴까 봐 저는 YB라고 하는 밴드에서 노래하는 역할을 맡은 윤도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만 출연을 하더라도 받은 출연료를 그 윤밴드에 있는 성원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걸로 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소개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소개말을 보시기 전에 잠깐 그 노래 한 꼭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나올지 모르겠군요.
네, 그 노래를 들으셨나요? 그러면 그 제 소개말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말은 이겁니다. 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도 그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진의 출처를 잠깐 말씀드리면 룩셈부르크입니다. 그 성벽에 있는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찍은 사진인데, 아, 뭐 제 소개말하고도 어울리는 사진인 것 같아서 늘 쓰고 있습니다. 늘 꿈꾸고 싶은 강제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꿈꾼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거고, 그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뭐 항상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에 이렇게 가루를 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간단한 자기의 의지를 담은 소개말 하나를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그 인문학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죠. 자, 저희 그 대학은 2017년도에 그 왓슨, 지금은 뭐 제노믹스까지도 온콜로지, 왓슨 포 온콜로지 뿐만 아니라 왓슨 포 제노믹스까지 두 가지 모듈이 들어와 있는 뭐 몇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도입후에 활기를 띠는 장면이라고 그 기사에 신문이 났던 장면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왜 활기라고 하는 것들이 띄었을까요? 이 활기를 띈 이유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왓슨이 정말 그 의사들이 진료를 도와주는 뭐 장점들 때문이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환자분이 계시는데, 이 환자분 한 분의 진료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 뭐 이런 그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의논과 방식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환자한테 의견을 묻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그 의료에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을 주목했다기보다 앞으로 의료가 사람들이 의료한테 바라는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이 환자분들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 모습을 기대하는 것들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시선을 좀 바꾸면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전문 직업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양하게 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쪽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오리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 보이시게 되면 토끼가 보일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 그 관점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지만 어디를 중요하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문직업성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정말 사람다움, 어떤 게 진정한 사람다움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업성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1994년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진,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고 하는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논란이 되기도 했죠. 사진 찍은 다음에 이 소녀를 구하긴 했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사진을 찍는 게 먼저냐 라는 논란을 받았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에서 이야기하는 담론도 중요했고 사진도 잘 찍었지만 정말 그 전문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을 받았던 사진 중에 하나이죠. 그 최근에 나왔던 사진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이 사람은 그 알케디르 하바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시리아 내전의 그 문제점들을 세상 사람들 알리려고
그 전공 기자로 참가를 했죠.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하바크가 찍은 사진들은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본인이 찍힌 이게 그 CNN에 찍힌 사진인데요. 이 사진 하나로 시리아 내전의 위험성들을 알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 종군 기자로 참가를 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었고 이 사진들이 사람들한테 주목과 관심을 받았던 이유들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뭐 교수 또는 뭐 다양한 전문가들로 살겠죠. 의사로 살기도 하고 간호사로 살기도 하고 또는 임상병리사로 살기도 하고 또는 건축사로 살기도 하고 등등 여러 길들을 가실 겁니다.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사회 속에 한 이론, 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에서 권양다경들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단지 대학교를 홍보하는 것으로 오픈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권양대학교가 뭐 조금 더 문화적으로 정말 그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인간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혁신대학이 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대학 그리고 그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근원의 사람에 대한 마음들을 담아내는 대학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는 영상들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 그런 진심들이 담은 영상들을 이제 앞으로는 만들고 싶고 지금까지는 저희 학교와 관계된 영상들 중에 그런 것들만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좀 힘이 들기도 하고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와 그 이 길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구독자가 만 명이 된다면 그때 제가 이제 여기에 다 하지 못했던 그 저에 대한 그 여러 생각들 이 길까지 오게 되어 있는 길들 그리고 겪었던 이정표들을 소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나뵙길 바랍니다.